Baby, I'm only yours. Yeah, 노동청 역시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도 생산청과 마찬가지로 시장청과 생산청에서 연동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노동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K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네요. K. 여기 시장청이라고 하죠. 시장청이 아니라 노동청이죠. 노동청의 역할이 무엇일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그 생산청과 연동되어서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시장청과 생산청이죠. 생산청이 생산하는 시장청이 생산하고 생산청이 계산해줘. 계산한 정보와 데이터 을 기초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스펠링이 맞는 것이 사회 전체 효용에 제대로 이바지할 것인가 제대로 공헌할지 계산하는 이게 뭐 사회주의 계획경제랑 좀 비슷한데 느낌이 이거는 뭐 우리가 어쨌거나 이건 논리 게임이에요. 그냥 사고 실험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수학적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고 기존의 사회주의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사회주의 방식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방식은 사람이 그걸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간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계산이고 그러니까 사민주의 방식과 달리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산을 담당.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쉽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층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 시장층이 제대로 동작이 되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현재 정보가 다 수집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건 정보예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기존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사회 전체 효용에 가장 크게 이바지할지에 대한 미래 정보, 미래의 어떤 생산과 소비 체계에 대한 일련의 목표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를 수립한다고 해야 되나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것이 생산층입니다. 그죠? 근데 생산층이 시스템이 완성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사람만 생산층 내에서 인적 자원만 뽑아서 생겨보자는 거죠. 인적 자원만 뽑아서 누가 홍길동, 임꺽정, 성춘향 세 명이 따르면은 각각이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장층뿐만 아니라 시장층과 생산층과 그리고 하나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죠. 뭐냐니까 교육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청을 통해 수집한 인적 자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대한 정보를 지하화 정보 역시도 여기 시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노동청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시장청을 통해서 생산청 시스템이 도출되고 그리고 생산청 시스템과 교육청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청 시스템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좀 논리적인 게임이에요. 사고 실험입니다. 그런데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생각을 이렇게 해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동작하는 코드로서 구현해보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 내용입니다.